자, 3강 시작합니다. 자, 프린트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이 결정됐네요. 그럼 이해를 양도를 해야죠. 열거된 거를. 그래서 양도와 양도가 아닌 거를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양도세 제일 아래. 세 번째 칸입니다. 네 번째 칸이네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칸. 오른쪽 잘 찾아야 돼요. 양도란. 등기등록 관계없이 실질로 따지죠. X. 사실상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전의 양도다. 그래서 1번. 매매, 공경매, 수용. 다 양도입니다. 그리고 이혼. 위자료는 양도다. 위자료는 뭘로 본다? 퇴물변제. 채무를 물건으로 갚았잖아요. 위자료. 그리고 교환 현물 출자. 다 양도죠? 그리고 5번 부담부증이요. 채무는 양도, 필수. 채무가 아닌 나머지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채무는 양도, 나머지는 증여. 그러나 6번.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에는 짜고 하잖아요. 채무인수도 증여자가 갚아주니까 양도로 안 본다. 증여 추정. 증여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나 입증하면 채무는 양도로 바뀌네요. 그 다음, 양도가 아닌 거. 자, 이혼,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왜?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졌죠?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다. 왜? 퇴물변제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지 보류주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매각하면. 그리고 2번 양도 담보는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보내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채무 불이행 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퇴물 변제. 그다음 공유권의 단순 분할 5대 5는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다? 지분 변동 4대 6. 변동, 변경은 양도로 본다. 무효나 신탁해지는 소유권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계속 양도입니다. 사고 파는 걸로 본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환은 양도다. 지적경제성 변경을 위한 교환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으므로 양도가 아니다. 그리고 공경매는 양도다. 근데 공경매인데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과세 대상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를. 자, 1번. 108페이지입니다. 1번. 과태 대상 자산을 모두 골라라. 과로,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했네. 국내 박스, 지역권 X. 임차권은, 국내 거는 등기돼야죠? O. 국외 거는 등기불문. 자, 디귿 취득 권리 O. 자, 영업권 드디어 나왔다. 분리 X. 어떻게 팔아야 돼요?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것. 함께. 분리 X. 그리고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등기불문 양도세 대상이네요. 그래서 1번의 답은 몇 번? 2번. 자, 오른쪽 2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유상이 아니라 무상. 무상은 뭐다?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그냥 증여세 대상입니다. 무상은. 그리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과세 대상이다. 맞네. 또 나왔네. 3번. 영업권. 함께 양도. 오. 그 다음 주식. 배타적. 배타적도 무슨 자산? 기타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을 포함합니다. 이다. 맞네. 그리고 5번은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은 채권이죠? 과세대상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5번. 국내 거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국외면은 정답 없다. 국외는 임차권도 실질로 따져요. 등기불문. 국내니까 5번. 국외라고 나오면 정답 없음. 특히 5번. 국내 것은 등기된 것만. 국외 것은 등기불문. 실질로 따진다. 임차권이면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 자, 1번은 뭐다? 신탁, 해지. 법에 의해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봤죠?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남았다. 이혼, 위자료는 양도다. 대물변제. 그럼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리고 3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포인트가 마다 지분 변경 없이 5대5 단순 분할. 그리고 두 번째 줄도 포인트가 지분 변경 없이 단순 분할 5대5 양도가 아니네요. 그 다음 4번. 공경매는 양도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다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는 양도로 보지 않죠? 이런 거를 물상담보라 그래요.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그 다음 무효, 법에 의해서 무효, 판시, 소유권 환원. 내 것을 내가 찾아왔죠? 양도가 아니다. 자, 4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 똑같은 지문이 뭐다? 양도가 아닌 것. 양도가 아닌 것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 기억, 보류지 충당. 양도가 아니죠? X.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토지, 상환채권은 취득권리입니다. 상환자가 들어가야 돼요. O. 그 다음 디귿, 이혼. 이번에는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 양도가 아니네요. X. 자, 리을은 뭐다? 현물출자는 주식을 주고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로 본다. O. 자, 미음. 주거용 건물. 업자. 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네요. 이거는 뭐야? 업자니까. 사업자예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네요. 업자가 팔았다. 주택 신축 판매업.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종합소득세를 내는 X. 그럼 4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기억. 디귿, 미음, 니은, 리을은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입니다. 양도로 본다. 과세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과세대상이 아니다. 똑같은 지문이네요. 자, 5번으로 돌아갑니다. 자, 양도에 해당하는 것 또 나왔다. 1번, 환지, 처분, 지목과 지번이 바뀌었죠?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야? 매각해야 양도다. X. 나왔다. 부담부증이야. 자, 채무는 양도다. 근데 채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외한 부분은 증여입니다. 증여. 자, 3번. 양도담보. 계약.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양도로 안 봐. 담보로 봐. 근데 빚을 못 갚아. 그럼 물건으로 갚는 거죠. 부동산으로. 채무 불이행시.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로 본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러나요? 대물변제. 그 다음 무효. 소유권은 양도가 아니다. 또 나왔다. 공경매는 양도죠. 본인 소유재산을 경매. 즉 본인이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답이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대상과 양도와 양도가 아닌 것을 구분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취득 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죠. 그래서 기본서는
26부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자, 한 장짜리 1페이지. 제일 아래 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잘 찾으세요. 자, 양도 및 취득시기. 두 번째 칸에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대금 청산일.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실제. 사실상. 그리고 양도세를 누가?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죠? 그럼 대금 청산일 따질 때는 제외. 왜 제외할까요? 빨리 거두려고. 그 다음. 증여받으면 계약이라면 안 돼요. 받은 날. 왜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수 있죠. 그리고 미완성 부동산은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점유시효 취득은 옛날로 돌아가요. 점유개시일. 무효도 옛날로 들어갑니다. 취득일이 당초 취득일. 그리고 환지처분은 증감이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에 반드시 다음 날. 부부 기, 1호 자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84, 85.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1호 자산, 부, 부동산. 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 기타 자산. 같은 짝이에요.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111쪽. 1번. 틀린 것.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그럼 무허가는 절대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사실상 사용일이다. 추후 이런 임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는 무조건 건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답이 1번이네. 나머지는 다 맞잖아요. 장기 할부는 약자로 어떻게 배웠어요? 소, 인, 사, 중 빠른 날, 잔금 전에 미리 양도세를 거두려고 만든 법이라고 그랬죠? 소, 인, 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3번.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뒤에가 답입니다. 전에 뭐였어? 등기. 그럼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이죠. 그리고 4번은 상속은 사망일, 상속이 개시된 날.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한다. 상속 개시일. 똑같은 지문입니다. 자, 5번. 환지처분. 뭐가 붙었어요? 증가 감소.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씁니다. 소유권 증가 감소.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를 확인해야 돼? 다음 날. 만약에 증가 감소가 없다면 취득일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바뀝니다. 증가 감소가 없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또는 감소가 있다면 공법 용어 다음 날. 자, 1번의 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것. 1번 또 나왔다. 환지처분 감소. 증가.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뭐가 빠졌다? 다음 날이 빠졌네요. 답은 1번. 그 다음 또 나왔다. 장기 할부는 약자로 뭐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자, 3번.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그 다음 4번. 민법. 점유시효 취득이죠? 민법. 점유시효 취득의 취득일은 옛날로 돌아간다. 점유를 개시한 날. 5번. 분명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것은 명의계좌 1. 기본에 충실하자 1번.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은 양도소득세 이제 비과세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비과세 파트는 기본서 276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기본서가 출판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아주 요약집이. 그래서 기본서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요약집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을 갖다가 공부하다 더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면 기본서를 보고요. 항상 공부는 압축을 시켜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게 공부하면 참 점수 따기가 힘들죠, 그죠? 어차피 60점 맞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를 압축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 파트로 들어가네요. 자, 한 장짜리. 자, 2페이지. 2페이지 나왔잖아요. 자, 가운데 양도소득세. 자,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나와 있어요. 이 페이지 오른쪽 가운데. 자, 주택의 부속토지. 바닥면적의 3배까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죠. 주상공에 있을 때는 5배. 녹지 지역과 수도권 밖은 5배. 도시 지역 밖, 그 외에는 10배입니다.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주상공 3배, 녹지 지역 5배. 그 외는 10배. 자,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왼쪽이 제목이에요. 다가구. 가구별로 각각 양도하면 각각 하나고, 시험은 2번이 나오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즉, 단독주택으로 봐서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그리고 별은 고가주택이다. 조합원 입주권도 똑같아.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 초과? 12억 초과 하는 고가주택. 12억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 그래서 초과는 과세. 그럼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그리고 겸용주택, 상가주택이죠? 그럼 상가주택을 팔 때는 주택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주택입니다. 클 때는 전부주택이다. 그러나 겸용주택도 12억이 넘어가는 고가 겸용주택은 무조건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그럼 나머지는 상가로 봐서 과세합니다. 12억 초과하는 고가. 그 다음 공동주택은 주택수를 늘리기 위해서 각각 하나. 근데 공동소유인데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면 하나로 본다. 원칙은 각각 하나. 자, 그 다음 밑에. 자, 비과세 파트는 출제가 1번, 2번, 3번으로 구분됩니다. 1번. 농지의 교환분합. 왼쪽으로 왔어요. 농지의 교환분합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죠? 그럼 차액을 물어볼 때는 쌍방 토지가액 차액은 큰 편의 4분의 1, 괄호 33. 33이 뭐예요? 3년 이상 거주경작하고, 3년 이내에 수용당했을 때는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걸로 본다. 일명 농지의 교환분합은 숫자 배열이 뭐다? 33, 4분의 1. 자, 왼쪽. 원칙. 1세대는 거주자가 돼야 돼요. 비거주자는 세금이 없다. 그리고 원칙이 결혼해야 된다. 배우자. 어쩔 수 없이 바쁠 때 그들이 태어나서 가족을 포함하고. 원칙은 거주자가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러니까 요즘은 결혼을 많이 안 하죠? 그래서 별. 배우자가, 배우자는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보고 이혼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도 1세대로 봅니다. 1번, 연령이 30세 이상. 2번, 배우자가 사망 또는 이혼했어.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1세대로 보고, 자, 3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있으면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다. 기준 6중위소득 40% 이상. 자, 그리고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없다.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수 없죠? 그러나 미성년자도 어떨 때? 어떨 때? 결혼, 가족의 사망은 1세대로 본다. 미성년자는. 자, 그 다음. 가운데 2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인데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내줍니다. 12억까지. 그럼 요건이 뭐다? 별, 양도일 현재. 하나. 국내 하나. 2년 이상 보유하고, 과로,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를 내야 되고, 엔드, 등기돼야 되고, 자, 딸린 토지 아까 배웠죠? 3배, 5배, 10배까지 한도가 된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뭐다? 하나로 봐서 비과세를 한다. 자, 그럼 이제 양괄호 2번. 자, 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입니다. 그럼 특례주택은 법령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 지문은 공통 지문입니다. 자, 1번. 일시적 2주택이다. 자,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막 사면 안 돼.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두 개잖아. 그럼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이내에 종전 거. 그러면 공통지문 땡땡.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3년 준다고요, 파는 기간. 3년. 그러나 공공기관. 공공기관 수도권 밖 이전은 세종시로 이제합니다. 이전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따져. 몇년 이내에 팔면 된다?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만 땡땡. 두 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수도권 밖. 공공기관이 아니라 취약, 질병,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가서 하나 샀죠? 그럼 두 개네. 그래서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그냥 3년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일반 주택. 그럼 공통 지문. 자, 동거복량은 몇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10년 이내. 동거복량은 부모님과 세대를 합쳤다. 몇세 이상 합쳐야 돼요? 만 60세 이상. 그 한쪽이 사별할 수 있죠? 60세 미만도 포함하고 혼인은 몇년 이내? 5년. 공통사항은 먼저 순서를 안 따져요. 먼저 양도하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처분 기한이 있어요. 1번, 3년 이내 종전, 5년 이내 종전, 2번, 3년 이내 일반주택, 지나서 팔면은 과세합니다. 3번, 4번도 10년, 5년. 그 다음, 5번, 6번, 7번은 투기 목적이 아니야. 5번, 상속. 언제든지 뭐를 팔면 돼? 일반주택. 앞에 거. 그 다음, 농어촌 주택, 문화재 주택도 언제든지 일반 주택. 그러나, 별, 귀농. 귀농은 투기할 수 있어. 5년이 붙어야 돼요. 5년 이내 일반 주택. 그럼 7, 8번은 생략. 출제된 적이 없어. 출제는 6번까지. 뭘 갖고 출제한다? 숫자. 귀농은 5년 이내. 5년. 5, 귀농하자. 동거복량은 10년 이내 먼저, 혼인은 5년 이내 먼저, 5년, 10년.
그리고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10년 셋 중에 하나 숫자 정리 잘 하세요. 자, 오른쪽. 이번에는 3번. 1세대 1주택 집 하나입니다. 그럼 팔아먹는 거는 2년 보유해야죠? 근데 옆에 뭐라고 찍혀 있어? 2년 보유 또는 거주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입니다. 2년 보유 안 따진다. 집 하나. 자, 그다음 밑에 용어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도 이럴 때는 보유 및 거주 기간을 통산해서 계산하고 단 공사 기간은 제외합니다. 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 재건축이 들어가면 공사 기간은 포함합니다. 2년 보유 거주 따질 때.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1번 임대 아파트 뭐를 따져?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그러면 내일 팔아도 비과세다. 보유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5년은 언제부터 따져? 임차일, 월세 내는 거니까 취득일 하면 안 되네. 2번, 1주택이 수용당합니다. 2년 보유 안 따져. 근데 과로,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 사업인정 고시일, 전, 투기방지를 위해서 후 하면 큰일 나요, 전에. 근데 일부 수용하면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려우니까 3년이 아니라 5년. 그래서 1번, 2번은 숫자가 3년 하면 안 돼요. 5년, 5년. 그리고 3번, 4번은 묶어요.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되네. 혼자 가면 안 돼요. 세대전환. 언제까지 팔아야 돼? 이건 3년 안 줘. 출국일로부터 2년. 그럼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4번은 국외거주를 필요로 가야 돼. 1년 이상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혼자 가면 안 돼. 세대전환. 역시 2년이다. 3번, 4번은 포인트가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져. 뭐를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그럼 취약, 근무상, 질병, 치료, 학교 폭력. 2년 보유 안 따진다. 그러나 사업상 하면 큰일 나요. 사업상은 2년 보유를 따집니다. 자, 밑에 우리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총양도차익에서 12억 초과 부분만 과세가 들어간다. 그럼 공식이 있잖아요. 양도가액 분해.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을 빼면 12억 초과분이 나오죠? 12억 초과 부분만 계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총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12억을 차감하면 12억 초과분만 과세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비과세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갑니다. 113쪽. 01번. 자, 소득세법상 농지의 교환이다. 과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거네요. 교환. 숫자 딱 뭐가 기억나? 4분의 1. 쌈싸 먹을 때 4분의 1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경작상 필요해서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해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기억 몇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그 다음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된다? 3년. 6개월 경작했어. 6개월 만에 수용당하면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보서 포함. 3년 이내 수용. 그리고 차액은 큰 편에 얼마이야? 4분의 1이야. 일명 쌈쌈 4분의 1이네요. 그래서 쌈쌈 4분의 1. 4번이네요. 자, 0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드디어 나왔죠? 틀린 것 1번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 세대를 달리 구성하더라도 부부는 언제나 무슨 세대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항상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 헷갈리면 안 돼요. 2번 해외 이주 앤드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죠. 그럼 1주택 3년 안 줘요. 출국일로부터 2년, 3년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3번 혼인은 몇년 이내?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그럼 보유기간 4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12억까지는 비과세합니다. 맞네. 자, 4번은 뭐를 팔았어? 다가구주택. 어떻게 팔았다? 하나의 매매 단위. 그럼 전체를 하나로 파니까 단독이죠? 그래, 단독이니까 전체를 하나로 본다. 각각 하나 땡. 양도하는 경우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5번 임대 아파트. 자, 임차일로부터 거주 기간이 몇년 이상? 5년 이상. 그럼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항상 12억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자, 03번으로 돌아갑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 1번 서울특별시. 그럼 5년 동안 보유했으니까 2년 보유해야죠?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거주해야죠? 그러니까 2년 거주하면 당연히 12억까지는 비과세. 자, 2번. 2번은 포인트가 뭐다? 세대 전원이 해외 이주. 해외 이주입니다. 그럼 해외 이주는 출국일로부터 몇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까? 2년 이내에 양도하면 2년 보유 안 따지고 비과세 하잖아요. 근데 2년이 안 보이네. 근데 뭐가 보여?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어.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다. 이 얘기는 뭐다?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양도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출국했으니까 2년 이내에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2년이 안 보이더라도 이게 사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대전광역시 포인트가 뭐다? 다른 시로 이사 가는 거. 2년 보유 안 따져. 뭐만 따진다? 1년 이상 거주. 1년 이상 거주. 2년 보유 안 따져. 근데 뭐라고 나왔어? 6개월 동안 거주. 그럼 과세하죠. 6개월을 1년으로 고쳐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자, 4번도 똑같아요. 포인트가 뭐다? 해외 거주. 해외 거주. 2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뭐다? 양도일로부터 6개월. 6개월 전에 출국했죠.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팔았다는 뜻입니다. 4번. 양도일로부터 6개월 전에 출국했다. 이 얘기는 2년 이내에 양도했다는 뜻이에요. 요거 알아두시고. 자, 임대. 자, 임차일로부터 몇 년? 요건이 5년 이상 거주. 근데 7년, 막 7년 이상 하면 안 돼요. 범위. 거주기간이, 요건이 뭐다? 5년 이상, 7년 이상 하면 틀려요. 근데 7년은 범위니까 맞는 거예요. 7년 요건과 범위. 요건이 뭐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 거주기간이 7년 이상, 거주기간이 100년 이상 틀려요.
그래서 요건은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그럼 7년은 이상이 안 붙었으니까 5년 이상에 들어가죠. 비과세. 그래서 3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